아, 그리고 이거 준비했거든, 양상추. 아, 양상추를 몰래 사왔네. 어떻게 먹어야? 그러니까 유산슬 있잖아. 양상추 보시면은 살짝 휘어져 있거든요. 여기에다가 유산슬 먹으면 진짜 괜찮아요. 요 버섯이랑 같이 넣어 먹으면 식감도 식감이고 이렇게 이거 정말 괜찮아요. 양상추랑 유산슬 먹을 때 항상 아쉬웠던 게 그 식감 뭔가 아삭한 게 없고 어, 겉에 싸주는 게 없었거든요. 아, 그건 인정. 쏙 내려가지고 죽 먹는 것처럼. 이거 어떻게 먹어요, 양고? 그거랑 여기 보시면은 팽이버섯들 있거든요. 네. 어디에요? 어디에요? 여기 여기. 있었죠? 어, 있었어. 근데 이거 드실 때 큰 거는 조금 오히려 식감이 별로야. 아. 이거? 우리 좀 이런 거? 가운데 움푹 파인 거 있잖아요. 이거, 이거. 오, 괜찮다. 그런 게 안에다 딱 넣어서 국자처럼. 아우, 저 직원분은 너무 좋겠다. 아, 그래? 아, 벤츠 직원으로 들어갈까 봐. 아, 나도 그래. 맛있다. 괜찮잖아요? 잘하네요. 정말 맛있어요. 이거 난장 안 먹고. 무슨 맛이야? 맛있어? 그냥 간장 뭐 그냥 고기 그런 거. 진짜 궁금했는데. 살짝 그거 같다. 그 치킨 너겟? 견과류. 응, 치킨 너겟. 아, 맛있게 먹는다. 맛있게 바라봐요. 신기하게 바라본 거 아니야, 지금? 첫 식사 자리예요. 그 직원분들이랑. 어우, 확 내려간다. 약간 벤치미. 네, 느낌. 어머, 이 직원 다 따라해. 맞네. 어때요? 괜찮죠? 맛있어요. 무슨 맛이에요? 냉면. 냉면 육수. 냉면 좀 매콤한 양념도. 약간